명품 브랜드 에어워크 2옷이다. 처음 들어보긴, 뭐 처음 들어봐요. 에어워크가 얼마나 유명한데. 마트용 옷이래. 처음 보고 마트에서 봤다? 원래 소년입니다. 나는 느려. 이거 참 오늘 약간 좀 내가 조금 약간 오늘 그 성공한 남자의 컨셉이 되고 말았군요. 본의 아니게 이게 좀 잠시 그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드려. 나왜 이렇게 턱이 두 개가 됐어? 이 부자 이미지를 위해서 턱에다가 이게 어떻게 마을 이장이 어떤 마을 이장이 이러고 오냐? 아니 어떤 마을 이장이 이러고 마을 이장이 말이 돼? 어느 마을이 그래? 어느 마을이 말도 안 되네. 예, 지금 오늘은 말인데 일단 턱에 보톡스 좀 넣을게. 아, 오늘은 말이죠. 제가 조금 그 예, 조금 신상, 조금 고가야. 이좀그이 단련 있는 거 내가 지금 그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단련 있는 걸 사본 게 지금 너무 오랜만이야. 보통 내가 사면은 이런 거 없어. 택도 없는 봤잖아, 너네 코트가 택이 없어. 난 택도 없는 코트 뭐 택도 없는 옷들이 주로 배송이 오늘은 택이 달렸더라고. 예, 이게 그 약간 좀 재질부터가 벌써 이야, 짱 빠졌더라고요. 이게 예, 일단은 예, 그렇죠. 오늘 새옷 저릉질 타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발렌타인데이다 보니까 이 발렌타인데이 기념 초콜릿 색으로 제가 맞춘 거예요. 이 초콜릿 택 그리고 뭔가 내예 허연벌건한 것이 이제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몬드 색깔. 그래서 이 아몬드 초콜릿 같은 느낌 나오죠. 좌우당간 이게 이제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 에어워크 2옷이다. 예, 명품 브랜드 에어워크 제가 조금 질렀습니다. 전부 처음 들어보긴 뭐 처음 들어봐요. 에어워크가 얼마나 유명한데 마트용 옷이에요. 처음 보고 마트에서 봤다. 누구는 마트에서 보고 누구는 처음 보고 이게 어떻게 마트 같은 어디 뭐 마트를 무슨 어디 저기 그뭐 롯데백화점으로 가시나? 어디 마트에서 이 명품 에어워크를 판단 말입니까? 이딱 보면 그 뭐야 저기 그 그런 거 있잖아. 샤넬 뭐 이렇게 그 뭐야 저기 샤넬이랑 이렇게 구찌 뭐 이런 데서 이게 같이 딱 그 옆에 딱 에어워크. 아, 파리에 있는 백화점에서 봤어요. 거 봐. 파리에 있는 백화점에서 봤다잖아. 예. 일단은 명품 브랜드 에어워크. 예. 예, 자세히 보셔야 돼. 그냥 더 크게 에어워크. 아주 브랜드가 아주 잘 빠졌습니다. 예, 그래서 보시다시피 역시 이제 브랜드 옷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쪽에 그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. 이건 뭐지 근데? 뭐가 들었네? 여기 주머니야. 이거 주머니야 주머니. 이거 잘못하면 이거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이거 괜히 이 안에 뭐 들어갔는데? 뭐지? 아, 방부제. 뭔가 했더니 방부제 방습제야? 뭔가 했더니 이게 들어 이걸 여기다 왜? 난뭐 무슨 되게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. 그 뭐야 저기 워런티 카드 같은 거 명품 브랜드 사면 이렇게 워런티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. 그래서 뭐 저희들 명품 브랜드 에어워크의 고객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. 몇 번째 고객으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지? 워런티 카드인가? 이러고 좀 두툼하니 괜찮겠는데? 이러고 카드용인가 보다 하면서 저흥질하려고 했더니 방습제가 들어가 있었네요. 예, 정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에어워크 현재 이 옷이
예, 여기다 그 이거 봐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런 것도 있어, 이런 것도. 옷이 아주 잘 만들었어, 나름대로. 어? 옷이 옆에 이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, 여러분들. 크, 멋지지 않습니까? 아, 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듯말 듯한 이런 느낌. 아, 역시 브랜드는 달라. 센스가 아주 좋죠. 얘 가운데 또 이런 포인트를 넣어갖고, 아, 아주 좋죠. 12,900원 무료 배송. 예, 지마켓에서 천천히 판매죠. 12,900원이라 제가 지금 무리하긴 했어. 약간 무리하긴 했는데, 보통 내가, 아, 예, 만 원이 좀 넘으니까 확실히 퀄리티가 확 좋아지네. 야, 그 8,900원과 이 12,000원 사이가 한 이 3, 4,000원 차이인데도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나네. 야, 요거를 제가, 예, 요 상태, 요 태그 안뗀 상태로 앞으로 방송을 하자니, 예, 이렇게 숨겨가지고, 누가 나 무시한다 이럴 때마다 이걸 꺼내야겠어. 누가 나 무시한다 이럴 때는, 하, 참, 나 이런 사람이야. 건들지 마라. 에어워크다. 건들지 마라. 예. 에, 좀, 더 무시당해? 계란이 왔어요. 부터 착하게. 역시 이제 차카리에서는 계란이 왔어요. 예. 여러분들도 하나씩 준비해 주시죠. 일단은 제가 야심차게 산 차카리. 어떤 여성분께서 긴 머리 휘날리면 오랫동안 지켜봤어요. 오늘 이거 주고 싶었어요. 계속 기다렸거든요. 그리고 저에게 이걸 주시더라고요. 킨더 부에노예요! 또 단발머리에 그녀는 굉장한 글래머였던 것 같아요. 단발머리에 글래머 그녀가 수줍은 표정으로 계속 지켜봤어요.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. 이거 드릴게요. 이러고 저한테 이걸 주고 도망가듯이 달려갔어요. 몰티저스! 몰티저스예요! 몰티서스가 아니라 몰티저스래. 그 다음에 오늘의 아주 그 최고 피크. 피스타치오! 그 반려 간식이 좀 필요했어. 내가 땅콩을 다 먹었더니 약간 좀그좀 외로움이 있더라고. 그래서 반려 간식용으로 예. 얘를 갖다가 이제 저기 부엌 쪽에 놓고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한 움큼씩 먹는 거지 이러고.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몰티저스. 어디 사랑의 달콤함을 느껴볼까요? 그저 그런데? 저도 안 좋아해요. 단거안 좋아해.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? 이번에는 큰 킨더 부에노. 킨더 부에노. 그래. 이런 거는 제가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. 이게 더 낫네. 더 부드러워. 나는 몰티저스가 더 달게 넣어주는데? 학원 얘기하면은 그내 친구가 진짜 잘생긴 놈이 하나 있었거든. 근데 내가 그때는 내가 사춘기 전이어서 나는 되게 여자한테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내 친구는 되게 그 잘생겨가지고 애가 막 꾸미기 시작한 거야. 거기다가 얘가 또 누나들이 많아갖고 누나들이 얘를 또 꾸며줘요 막. 그러니까 더 버프가 되는 거야. 안 그래도 잘생긴 놈이 더 버프를 받아갖고 더 멋있어지고. 나는 그냥 애야 그냥. 근데 우리 둘이 되게 친했어.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여자애들이 얘를 보려고 줄을 선 거야. 근데 같이 이제 학원 끝나고 나오는데 그줄선 여자애들이 나를 보고 저 뒤에 쟤는 뭐야? 나보고 그러더라고. 야, 쟤 뒤에 쟤 뭐야 쟤? 나보고.
굉장히 그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. 근데 고등학교 때 바뀌었어.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걔가 뭐라고 해야지 이제 좀 상해버렸어. 폭상상해버렸고,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피크를 찍은 거지. 난좀 그때부터 조금 잘 풀리기 시작했죠.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잘 풀렸지. 그거는 이제 얼굴 때문이 아니라, 뭐라고 해. 내가 이제 그 축제에서 유명해진 거야. 학교 축제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, 막그 여고, 근처 여고에 막 소문이 나고 막 이래갖고, 동네에서 유명해져서 좀 이렇게 바뀌었지, 그런 게. 관심도가, 여자들이 그때 관심이 많이 바뀌더라고.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.